이게 자연산 가래비인데 보시다시피 표면이 되게 지저분해요. 노랗게 이렇게 솜 같은 것도 묻어있고 이렇게 따개비 같은 게 엄청 붙어있죠. 채취를 하다 보면 얼핏 잘못 보면 이게 가리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바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리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털로 뒤덮여 있거든요. 백령도 가리비는. 그래서 백령도 가리비를 비단 가리비라고 불러요. 자연산 가리비에는 이렇게 따개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저분하죠. 매끈하지 않고 껍질이. 요거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손님들이 먹을 때 편하겠죠. 색깔도 하나같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양식 가리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리비를 한번 썰어볼게요. 가리비를 이렇게 보면은 넓은 쪽이 있고 좁은 곳이 있어요. 칼을 넣을 때는 좁은 곳으로 가운데다가 살짝 한 번만 쑥 집어넣으면 자기가 이렇게 입을 벌려요.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주고 이 부분이 관자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리비 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리비 내장 부분.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탈이 날까봐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내장까지 제거를 해주고 요 녀석같이 입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은 그냥 가운데다 놓고 칼 쏙 넣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내장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개가 가리비하고 같이 공생하는 개인데 요거는 저기 네 마리 다시 썰어가지고 살아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가 안 다치게끔 살짝 칼집을 넣어볼게요. 어, 개 살아있다. 개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산 가리비에만 있는 개입니다. 양식 가리비는 없어요. 이게 악어하고 악어새같이 가리비랑 같이 공생하는 관계거든요. 이게 가리비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이 개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 대신 이제 개는 가리비에서 자기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먹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놔볼게요. 관자에다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줘야 먹기가 쉽겠죠. 칼집을 살짝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인데 여기서도 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살짝 넣겠습니다. 오! 개가 없어. 개가 도망갔네요. 그냥 미리 여기 빨대같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기생충인 줄 알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가리비 촉수입니다. 촉수. 고기 살짝 그러니까 제거를 해버리고 가리비 내장 제하고 관자에 살짝 칼집 넣고 자 그럼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놓고 양쪽으로 놓고 다시 하나 놓고 놓고 이렇게 하면은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하나 남는 건 제가 먹겠습니다.